이번 장마로 다리가 또 내려갔어요. 이런 장면 보셨나요? 전쟁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인데, 저기 보시면 저 또나리관 다리들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저쪽에는 놓여져 있어. 아니, 자식들아, 글로 가면 어떻게 이쪽으로 와야지. 응?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또 내려왔어요. 와, 정말 피해가 엄청 컸었죠, 여기. 지금은 물이 빠져서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자연인 광연이 여기 또왜 왔냐 하면은 그런 거죠. 나 욕하지 마세요. 통발을 가지고 왔어. 원래 그 수해가 나고 이제 장마가 치면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기들이 과연 어디에 많이 숨어 있을까 하면은 이런 곳에 숨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움봉이 됐잖아요, 움봉. 둔벙식이지, 둔벙. 이런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그 던지는 거야. 요거를, 요거는 여기다. 깊게 가라앉았죠. 그 이제 둥근 통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각망, 나의 애마. 애마 삼각망은 이쪽으로. 짜자잔. 젊은 나졌어. 야, 인마,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나졌습니다. 요거 이제 또 비가 오면은 여기에 또 물이 차겠죠, 요 여기에. 그 다음에 한번. 네, 오늘 비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다리가 왜 떠나려 갔냐 하면은 이렇게 얇아. 그 얇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또 이거 부실 공사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렇게 해놓고 그래, 공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사람들이 말이야. 에이.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통발을 나서 비교를 하려고 했으니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무지무지 더운 날이에요. 아,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쭉 흐르는데. 자, 물이 더 불었어요, 내가 통발을 놓을 때보다. 그래서 더 설레는 것 같아. 이렇게 푸른 물이, 고인 웅덩이 여기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슬기 애들은 많이 기어올라 왔어. 과연 통발에는 뭐야? 그렇지, 보이죠? 꿈틀대는 거. 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뭐 이래? 아니, 이끼만 잔뜩 꼈고.
고등어 대가리만 있고, 아, 사람을 실망시켜도 이렇게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래도 강물에는 둥그런 통발이야. 둥그런 통발. 너 삼각망은 삼각관계라 나를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너만은 걸렸어. 내려, 어이씨. 야, 무겁긴 무겁다. 이것도 새콤한데. 어이, 어이, 뭐가 들었어. 들었다고. 좋다래. 뭡니까 이게? 아휴, 달랑 올갱이 세 마리. 이야, 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탕질을 치는 걸 올려드려서. 아유, 그래, 땀은 닦고 일단. 막 눈물이, 땀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겠어. 저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그 물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데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굽이쳐서 일로 들어왔어. 그죠? 저기는 다리가 떠나리 간 거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데서 물이 빙빙 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들이 고기들이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들 수가 있어. 아, 나 그동안 어부라고 많이 자랑질 했는데. 아, 끊어진 다리만, 떠나려 간 다리만 허탈한 것이 아니라 꽝친 자연인 광연에도 허탈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창마에 다리가 떠나리고 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막간을 이용해서 고기 잡겠다고 통발질 한다고 나온 내가 잘못이지. 니놈 잘못이지. 물이 무슨 죄가 있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날까지 통발질은 계속될 겁니다.